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올리오노브 학과의 규빈입니다. 저보고 그 리틀 빈센조라고 했어요. 딱 학과이처럼 봤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어깨도 이렇게 넓고 뭔가 갈수록 안 닮았다고 했어요. 패션 감각도 좋고 솔직히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더라고요.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좀 힘들거나 그럴 때 되게 위로를 잘 해줘요, 저 친구가.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유정이가 위로를 그렇게 잘 해주더라고요. 다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유정이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. 서운함을 느낀 점. 서운할 때 우리 유정이는 천사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. 삐지면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말 걸어줘야 돼요. 그게 좀 그거 귀찮아요, 약간. 완벽하죠. 핫하다.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매도 좋고 맵다. 전 제가 섹시하다고 느껴요. 단점? 단점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가이한테만 있는 게 단점이죠. 좀 말을 막 해요. 그래서 멤버들이나 유정 씨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. 저는 최대한 그 갭을 없애고 싶어요. KB 학과에 제 본연의 매력을 편하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KB와 규빈을 동일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. 신규빈 핫가이. 저는 사실 술을 정말 못 마시거든요. 소주로 치면 한 병 반에서 한 두 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. 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동생들 앞에서 약간 좀 기강을 잡고 싶어서 좀 잘 먹는 척 안 취한 척 하는데 사실은 정말 힘들거든요. 술을 마시면 다음날 운동을 못해서 자제하면서 마시고 있습니다. 술 못 먹습니다. 알스예요. 울더라고요, 제가 그렇게. 학과에겐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많이 여리고 좀 어릴 때는 잘 모르고 많이 마시잖아요. 그럴 때는 진짜 끝까지 한번 마셔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힘들어서 땅에 붙어서 개구리 자세로 움직이지 못했고요. 그거 말고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먹고 싶은 건 피자. 마라탕. 근데 피자를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닭가슴살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좋아하는 단어? 근데 저 요즘 진짜로 핫하다는 말 진짜 좋아해요. 핫가이란 말 좋아해요. 아무래도 제가 밀고 있는 핫가이죠. 스파이시, 데인저러스, 핫가이.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비밀? 이런 거 못 나가잖아요. 저의 비밀. 금사식보다는 금사빠인 것 같아요. 저는 금사식이죠. 저는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.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금사빠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윙크? 윙크, 윙크할 것 같아요. 아,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구나. 저렇게 완벽한 학과에는 처음 보는구나. 하면서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니겠죠.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용의 머리. 용의 머리는 안 되나요? 용의 머리 없으면 용의 꼬리도 괜찮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당연히 뱀의 머리가 돼야죠. 학과에게는 꼬리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돼요. First. 아, 이건 진짜 어려운 그건데 먹어본 거를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은데 항상 그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먹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나? 먹을 때는 좀 쉬겠습니다. 먹을 때는 익숙한 걸 먹을게요.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, 저는. 여름, 일단 수영도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바닷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놀러가고 열정이 있잖아요. 여름이죠, summer.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섹시한 남자한테는 수영장, 서핑 이런 게 딱 제격이지 않겠어요? 카톡이 나온 것 같아요. 아니요? 저는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와서 저는 다 좋습니다. 아니십이 좀 덜 무례하지 않나요? 아닌가? 점수 이별이 낫죠. 환승 이별은 범죄예요, 범죄. 이번 솔로 곡도 무사히 잘 발매를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고 보고 듣는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고
아무쪼록 이번 또 앨범을 계기로 또 한 번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핫가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안녕. 너 재미없어.